자, 지금부터 케이블 장력 측정을 할 텐데, 케이블 시험에서 나오는 케이블 장력 측정은 기능사와 산업기사는 요 CA 타입을 사용하고요. 면허에서는 CA 타입과 T5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CA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능사와 산업기사는 사실 온도계의 보정에 대한 그게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A 타입의 텐션 메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용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바라는 또는 테스트 바라는 요 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 캘리브레이션 바는 그 캘리브레이션 바를 보기 전에 더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뭐 이 CA 타입 장력 측정계의 텐션 메터의 옆부분 또는 뒷부분 또는 케이스에 교정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일자를 확인하시고 이 교정일자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이 여기 보이시는 캘리브레이션 바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바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고 리드스라는 게 있는데 요것이 이 캘리브레이션 바의 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 바의 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케이블 측정하고 같으니 케이블 측정하는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캘리브레이션 바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값을 읽었고 캘리브레이션 바와 여기 있는 값이 일치했다고 가정하고 바로 케이블 장력 측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기에 앞서 여기 보시면 지름지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름지시계를 통해서 케이블의 지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 지름지시계는 맨 왼쪽으로 지름지시계를 이렇게 밀어 넣고요. 케이블을 물어주시면 돼요. 자, 케이블을 문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케이블을 손잡이,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손잡이거든요. 핸들을 잡고도 네, 케이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값은 8분의 1인치가 되겠네요. 네, 8분의 1인치인 것이 확인됐으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케이블 지름은 8분의 1인치가 된 것이고요. 8분의 1인치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8분의 1인치가 지름지시계에 표시가 되었으니 아래 이제 케이블 장력지시계에서 8분의 1 케이블 지름을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동그란 것들이 전부 다 케이블의 지름입니다. 이 케이블 지름에 맞게 바늘을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장력계를 보실 때는 수직으로 보셔야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자, 8분의 1과 다시 제가 보고 8분의 1을 확실하게 맞췄습니다. 그 이후에 이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 케이블의 장력 측정은 끝단자에서부터 6인치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도 여기가 끝이죠. 이 끝에서부터 6인치 떨어진 곳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6인치 떨어진 곳에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교육기관들이 6인치 떨어진 곳에서 측정할 수가 없는데 항공기에서는 6인치 떨어진 곳에서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끝단자에 걸려있는 힘과 이 끝에 걸려있는 힘이 원래 진짜 장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짜 장력을 재려면 끝에서 6인치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감독관님께서 6인치 떨어졌다고 가정하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감독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6인치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은 케이블을 물려서 수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측정하시면 이 텐션 메터의 자중이 케이블 장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과 텐션 메터가 수직이 되도록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 여러분들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장력은 뭐 15파운드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 장력 측정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회 이상 측정을 하셔가지고 16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네, 1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 정도 이상 측정한 다음에 평균값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5, 16, 17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값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16을 적어서 이제 교범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범과 확인했을 때 장력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영상인 장력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력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는 장력 고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지금 여기는 개방되어 있지만, 날개 쪽에서 안 보이는 곳을 측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물려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잠금 장치를 누르면, 값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눈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보내려면 이렇게 누르시면 원래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네, 안 보이는 곳이라고 가정하고 버튼 누르고 네, 핸들을 잡아도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CA타입의 장력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